와, 1570억! 홍대 한번 나이스! 빠세요, 홍! 안녕하세요, 빠꿈입니다. 자, 이적시장에서 놀랍게도 저번 시간에 팔릴까 말까 의문이었던 그 둘이 팔렸어요. 뭐, 이거는 뭐, 팔릴 수 있게 생각했었는데, 코나테가 팔렸습니다. 10억! 그래서 받게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까지 받으면은 2억 8천 꽤 됩니다 진짜 지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차범금까지 받습니다. 깔끔 좋습니다. 두 개 채워주고 이걸로 하자. 선수로 요거까지 선수까지 또 받고 쿠폰센터에 또 쿠폰이 있더라고. 이렇게 해주고 초와이요 모드를 한 번에 봤습니다. 그럼 일단 차범금이 뜨겠죠? 뭐야 갑자기 무시 알라 114. 다음 차범금 115 받았습니다. 114가 둘 나왔네요. 그 다음에 1억까지 깔끔하게 받았습니다. 그럼 얼마 있어? 와, 많이 먹었다. 이제 289억. 곧 290억이네. 좀 팔리면 바로 290억 되겠다. 일단 팔릴 수 있는 거는 싹 팔고요. 290억 돌파.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저는 10 해가지고 저도 이제 여기 5진짜리 115에서 120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10개 10개잖아요? 제가 2개. 아직 제가 2개를 못 받았더라고. 놓친 적이 있나봐요.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먼저 여기에서 10장에서 500개 요거 써가지고 선수랑 좀 대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6천만 선수는 뭐 좋은거 115 돈나룸만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유니폼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15 120 확장팩 요거를 먹을 수가 있죠. 115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. 무조건 115 나올 겁니다. 이런 거 안 나올 겁니다. 나도 알아요. 한두 번 써본 게 아니기 때문에. 116! 오! 야, 그래도 116 나왔다. 덤벨레 팔아주고, 돈 나눠 팔아주고. 아, 저번에 설계한 이거 떨어뜨린 게 너무 아쉬워, 이거 진짜. 지금 2진이니까, 그래서 3진까지만 딱 찍자. 이 정도면 해주겠지? 3진까지도 해줘야지. 많이 떴다! 아! 진짜 와밖에 안 나온다, 와. 할 말이 없네. 안녕히 계세요, 와, 여러분! 와, 후추벌로 돌아왔어. 이거 실화합니까, 이거 진짜? 크리도 안 주네? 어이가 없어. 웃음밖에 안 나오네 진짜. 다시 2진. 아, 너무 많이 소리봤다. 뭐냐 이거? 116을 쓸 수 없는 게 김민재랑 또 김현과 또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116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 이거를. 아, 누구는 3칸만 해도 된다며. 난 여기까지 갔잖아. 4칸까지도 나한테가 너무 가혹하다 진짜. 설계도 안 된다. 어쨌든 이거 2개 팔렸네요. 아, 겨우 다시 2진이네. 3진도 안 되고, 씨. 117 이상의 5진. 그래서 8진까지. 요거 한번 하면 진짜 좋은 거 나올 것 같긴 한데. 요거 한번 해볼까? 3번 살 수 있는데, 4200. 그래, 한번 해보자. 아, 참.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그래. 기대해보자, 이번에는. 이번이야말로 진짜로 기대해보자. 아, 이런 후구 보상 필요 없다고. 저도 안 가져 프레임 이거 후구보상 돈 좀 벌어보자 한번. 한 장씩 해도 한 장씩 뭐야. 아, 돈이 나올 수도 있구나. 아, 이거 예상 못했다 이거. 세상에. 와, 돈이 나올 수도 있었어? 아, 7대3이구나 확률이. 떠났겠네 씨. 아, 나 무조건 선수 나온 줄 알았네. 아, 씨, 또 낚였네, 씨. 이것도 모르겠다. 이것도 TP 나오겠다, 이것도. 5대5. 6억.
올인? 망했어요. 340대 뭐하냐고. 아이씨, 흥룡만 살까 진짜? 53억? 120이네. 95억. 황인범 팔면은 123억 안 팔리잖아 이랬는데. 생각보다 127원은 굉장히 싸네. 99억이면 왜지? 쌀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. 거기다가 락 포켓까지 있는데. 자, 입꽉 깨물 간다. 오진으로. A few moments later. 하, 189억으로 샀습니다.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. 일단은 교체를 하기 전에 포메이션을 바꿔줘야지. 4-3-3 홀딩 와야지. 이렇게. 다음에 박지성은 주전이고. 여기에서 바뀌는 거지. 멤버신으로. 이렇게 말이죠. 그 다음에 요것도 바꿔줘야 되고. 4-3-3 홀딩. 홍명보로 바꿔줍니다. 좋은 판단이었으면 좋겠는데, 진짜 개인적으로는. 실수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. 자, 흥명보 일단은 강화전수 때려주고. 차! 그 다음에, 요게 괜찮을까 모르겠는데? 포인트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, 이제는. 475, 36. 똑같네, 각성감이 11. 일반전수 한다면. 33으로 가고, 쓰고 올리고. 코인이 되겠지? 오케이. 여기까지 올렸어. 그러면은 오버롤이 올라갔다. 오케이, 올라간다. 와, 1570억! 홍명보 나이스! 36까지 찍어줘. 오케이. 좋아요. 어? 이것도 되네? 또 올려보면. 좋아. 더 가, 더 가. 90만 코인. 39. 이제 코인이 없으니까 그만하자. 167, 그 다음에 169. 좋았어. 황인범까지 됐어, 양인비. 이제 그러면은, 오지, 하, 설기야, 씨. 그러면은, 황인범 이제 팔아야지. 이게 팔리기만 한다면은, 큰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,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. 황인범이 팔리냐, 안 팔리냐가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아요, 이제. 자, 영상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홍명 가운데. 공격모드, 일반모드 둘 다 있는데 홍명분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. 홍명보가 CDM이라서 플레이 영상에 쓸 만큼 주목받는 역할을 그렇게 하진 않네요, 생각보다는.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잘 하고 있겠지? 잘 거야.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곧 있으면 6월 말에 토치 이벤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황인범이 팔리면 좋겠지만 황인범이 팔려가지고 팔리는 대로 돈을 모아서 또 추후 컨텐츠도 한번 진행해볼 예정입니다. 어쨌든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대로 홍명보 구매했다는 사실